네, 렉키쇼! 오운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코스를 왜 이렇게 내는 네. 자, 오늘 창호 씨 또 같이 하는데요. 예.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은 좀 방향성이 살짝, 예, 부재한 이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수급이 좀 아쉬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만 마냥 바라보면서, 야, 이거 갈까 말까 뭐 한숨만 푹푹 쉬시기 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좋아요. 랭킹쇼, 이 퀴즈도 맞춰가시면서. 종목 진단에 집중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저희하고 소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네, 아주 그런 시청자분들께 아주 혜택을, 훌륭한 시청자분들,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랭킹쇼 저희가 랭킹 리스트를 오늘도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 그 순위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분들, 그쵸, 저희가 눈여겨봤다가, 네, 종목 진단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 종목 진단 더 쉽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보면은 은근히 더 재미있는 랭킹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놓고 재밌으면 안 돼요? 은근히 해야 돼요. 우선 이제 그 겸손하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예리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일단은 주제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조금만 해줬을 때. 좋아요. 부자. 이거 우리가 모두 다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부자 되려고 지금 열심히 재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왕부자. 겁나게 부자인 큰 부자. 네. 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네, 저희가 뭐 마음대로 선정한 거 아니고요. 예. 포브스지 선정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1위부터 5위를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아, 벌써 설렙니다. 순위는 뺐어요. 아, 역시. 네. 여러분 다들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우선은 뭐 가장 뭐 주식 시장에서는 유명하게 일론 머스크 씨. 일론 머스크. 예, CEO 있고. 항상 요 입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그분. 맞죠. 그리고 네. 또 이 제프 베이조스. 지금은 뭐 이제 현역은 아니시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아마존 창업자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래리 얼리슨. 네. 아, 그 오라클 그 회장 겸 CTO죠. 네. 아, 그리고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네, 부분은 약간 좀 헷갈리시는데, 베르나르 아르노. 이, 네, 누구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 저분 알죠? 요, 이렇게. 패션 그룹. 그러니까 뭐, 그, 대왕이죠. 패션의 대왕. 그렇죠. 그렇죠. 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신데, 요 분이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50조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네. 그러니까, 아, 고종 황제 시절부터, 그때부터 매년 1조씩 모아도 이분 재산에 못 미쳐요. 야,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돈은 내가 좀 있다. 예. 이런 분들을 다섯 분을 뽑았으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 5위부터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다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서 이 사람이 5위 같다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채팅창 좀 읽어볼까요? 김영희 전문가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전통의 게이츠형. 아, 똑똑박사 에디님. 테리님, 그 정도로 엄청 부자 아니에요? 테리님 뭐라고 하셨길래?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닙니다. 잠깐만요. 테리님이 지금 고백을 하셨는데, 네, 테리님이 엄청 부자시네요? 저는 일십, 백, 천, 만, 십만, 십일만, 십일만, 천백십일이. 전 세계 기준으로 십일만 명. 많이 부자네요. 테리님이 이 정도로 부자셨다면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죠. 정말 반갑습니다. 네, 형이라고 해드릴게요. 야, 이 정도인데 먹고 살만한 정도밖에 안 된. 좋아요. 야, 어떻게 얼마나 먹고 사시는 겁니까? 자, 그리고 시원한 바람님께서 점심으로 국수 먹으면서 출첵하셨대요. 아,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식사 간단히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에 참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또 날 더워가지고 밥보다 또 가볍게 국수 드시면서 또. 그렇죠. 예, 저도 오늘 점심은 국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벼운 프로그램 여러분 아주 기분 좋게 보시고. 아, 랭킹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희의 정말 정체성은 진단입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왜 이렇게 안 올라와요? 맞아요. 여러분, 랭킹만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랭킹 맞춰주시는 분들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조금 더 드릴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올려주세요.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right now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올 때 한번 딱 올려주시면, 그렇죠, 그분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거 알려주면 어떡해. 이런 인트를 막 드리면 안 되는 네. 건데. 자, 일단 그리고 보니까 러브수기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네. 부럽다 부자 때리. 퍼프라트님, 러브수기님 하이요. 네. 자, 그리고 어떤
어떤 분은 잔고 29만 원밖에 없는데 골프 치시더라고요. 29만 원 많이 익숙하네요. 요즘 또 손자가 많이 좀 죄송하다고 돌아다니고 네. 있죠. 또 우리 미란 앵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식사 안 하시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나 봐요. 미란 앵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자, 저희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 저희가 서두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복진단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네. 경쟁률이 떨어질 때 딱 한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진단 올려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참여해주시는 거 기다리면서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범의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저희 적응이 안 되네요. 바로 위에 이렇게. 전문가님 보이시나요? 저희 태양처럼 떠 계십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이없으셔가지고. 아, 저도 이게 좀 너무 낯설어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들어왔습니다. 딸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딸기님. 요즘에 좀 핫했던 종목인데? 네. 대명 에너지를 갖고 계시네요. 자, 대명 에너지 매수가부터 먼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29,800원, 3만원 바로 아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연을 남겨주신 게, 안녕하세요. 아침에 못 팔았는데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셨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네. 대명 에너지. 아침에 팔려다가 못 파셨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대명 에너지입니다. 요거 아침에 팔려다가 못 파셨대요. 언제 팔면 될까요? 예. 네, 뭐 아침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으로 좀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미국의 IRA 세부 법안, 뭐 그쪽에서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가 윗골을 달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대명 에너지의 경우에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재작년에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6월 달에 상장을 했었죠, 아마. 예, 5월 16일 날 상장했네요. 그런데 이 상장되던 당해 이때 실적 부분들이 그 전에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상장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되고 또 보호회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크게 우려가 없는데요. 이 실적 부분들이 조금 뭐 상장됐을 때 그 해 바로 전해보다 그 해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조금 물량들이 보유해서 물량들도 그렇고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 경우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뭐 현재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처럼 뭐 이런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오늘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기회 놓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엊그저께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음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면 자, 이때도 윗골을 달고 크게 음선이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되게 많죠.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자, 올라가려는 힘, 그거는 장중에 이 저 주가의 양봉, 음봉, 뭐 그리고 종가, 뭐 이런 부분들은 메이저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저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6개월짜리 보유해수 그 물량들은 저 2월 달에 뭐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또 이제 1년짜리 보유해수 물량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매물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신용도 많이 늘어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되게 조금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가격대 저 고점 부분들 이런 저 박스권 고점 부분들 이 부분은
추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 부분을 돌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 이 가격대, 이 가격을 깨지만 않으면 일단 뭐 좀 저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쪽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격은 지금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쪽이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되게 좀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커져갈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과연 이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 그거는 뭘로 만들까? 지금은 뭐 화석연료 떼거나 뭐 석탄이나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들, 이런 것들로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그럼 이게 진정한 친환경일까요? 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쪽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도 같이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매수하신 지가 크게 오래 안 되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손절가만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자, 28,000원 정도 그 가격 보시고요. 요 가격을 깬다라면 예,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을 안 깨고 좀 더 버틴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좀 넘어서 한 33,000원대 정도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손절가만 잘 보고 계시다가 요 가격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좀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위아래 가격을 기억해 주시죠. 아래쪽에 28,000원 손절 가격 생각해 두시고 위쪽으로 뻗어간다면 33,000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살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을 잠깐 좀 다녀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편한 지가 얼마 된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틀 됐습니다. 이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법심님께서 네. 본방송 개편됐네. 엄지 다 올려주셨는데 진짜로 모든 분들께 엄지 척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해서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채널을 거의 다 바꿨기 때문에 전 시간 때 다 바꿨어요. 네, 저희 PD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종목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감 잡으셨어요. 아신 것 같아요. 종목 진단이 막 올라오네요. 저스템, 야, 요즘에 뭐 날아갔던 종목인데 올라왔고 그 위로 보니까 뭐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후성도 보였던 거 같고 뭐 삼보 모터스 그래요. 청담 글로벌 뭐 많이들 들어와 있네요. 네. 종목 진단 발빠르게 도와드리겠고요. 자, 그 종목 진단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니까 네. 저희가 좀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는 분들. 그렇죠. 채팅창에 막 날리시면 저희가 막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이분 해드려야겠다. 네. 이런 거 잠깐 좀 반영을 할 테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오늘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 랭킹을 보여드렸는데. 아, 맞아요. 아, 랭킹은 안 보여드렸죠. 리스트만 아니, 보여드렸고. 다섯 명. 그 다섯 명 중에 먼저 여러분. 5위가 누구일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로부터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리 얼 앨리슨까지. 발음도 어려워요. 네, 이 다섯 명 중에 세 명 정도 알면 그냥 평균 이상은 되신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5위가 누굴지를 일단 맞춰보세요. 제일 가난한 사람. 그 중에 아무리 가난해 봤자 너무 부자. 아, 기본 100조 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5위 맞춰주시는 분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확정? 많이 드리겠다. 아니, 쏴요, 쏴.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 자, 종목 갈게요. 자, 오늘은 좋은 날. 님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요. 자, SBB 테크. 이 종목도 예. 예전에 한 9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야, 이거 날아갔죠. 장난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 아, 지금 69,200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오늘 3.7%. 장 초반 대비 약간 힘이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사셨던 가격은 조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71,7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11%.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직고점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전 고점을 지금
지금 한 8만 7천 원 정도 아닐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SBB테크 최근에 3월 23일날 고점 장중에 9만 5천 원 찍고 지금 약간 하산하는 그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자, 이 SBB 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요것도 이 상장된 게 작년 10월 17일 날 상장됐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이면 6개월이 된다라는 얘기죠. 보통 보호회수 물량들이 뭐 보름짜리가 있고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뭐 좀 이렇게 이 공모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공모가가 12,400원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 로봇 감속기, 뭐 하모닉 감속기, 요게 로봇용 감속기인데요. 자, 요거를 개발해서 양산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 SB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왜 SBB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십니까? SPG를 차라리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SPG 같은 경우가 비슷한 종목이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PG 역시 마찬가지 로봇용 감속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지금 실제로 또 양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요. 자,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뭐 올해 뭐 흑자 전환 일단 뭐 저 예상하고 있다라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만약에 10종목이 올해 흑자 전환할 거예요. 우리 지금 상장하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9종목은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찰이 좀 많이 더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왕이면 조금 상장된 지 기간도 좀 되고 보유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저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모로 투자 대상인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뭐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뭐 15,500원에서 95,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또 뭐 71,700원이면 건들지 말아야 될 가격대,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지금 22평선을 지금 깨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어제는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22평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 그 정도 한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평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라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2평선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주로 SPG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SBB 테크놀로지 얘기하면서 이걸 사느니 SPG를 사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정리하고 나오신다라면 뭐 거의 예, 흡사한 쪽입니다. SPG를 좀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2평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거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BB테크 진입 시점이 좀 아쉽다. 8만 원 목표가 잡으면서 20일 2평선이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종목 진단하기 전에 네. 오늘 부자 순위 5위가 누굴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지요. 네. 답변을 해주신 분이 몇 분 좀 계십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분은 S 싹쓸이님께서 5위
제프 베조스. 정확하게 베조스.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갑인지 아닌지는 일단 확인을 따로 해보겠고요. 아마존에 한번 가보면 그 속도로 가실 텐데요. 그리고 참고로 레리 앨리슨 저분이 여러분 좀 낯서신가 봐요. 예. 이게 누구냐 여러분께서 막 여쭤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레리 앨리슨을 답해 주신 분 바닷꽃님도 그렇고 범범님도 그렇고 많이 말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쿵캉님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쿵캉님께서는 아르노래? 아르노래 받으셨어요. 아, 베르나르 아르노. 아, 약간 친구인가 봐요. 아, 게다가 지금 문사님께서는 머스크까지. 야, 5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쟁쟁하거든요. 누가 봐도 딱, 아, 제가 1등일 거야. 누가 1등일까요? 아실 텐데. 그렇죠. 5위부터 들어가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바로 5위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 5위는요? 일단, 어우!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요거 몰랐죠? 아니, 빌 게이츠라고 하면 사실은 뭐. 야, 왕년에. 왕년이 1위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어느새 5위까지 밀렸어요? 그니까 실제로도 계속 1위였었었고. 네. 뭐, 당연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해가지고 윈도우즈 안 깔린 데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 PC의 74% 점유율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이런 새로운 판매 방식을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시죠. 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5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기 전에 여러분 4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4위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려보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전화 한번 연결합니다. 네, 전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롯데 관광 개발이요. 롯데 관광 개발.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 가격은 16,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거든요. 아, 비중 많진 않으시네요? 자, 16,300원 7%. 잠깐. 네. 10%죠? 예. 예. 요 혹시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예. 아. 야, 그러면 일단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뭐 7% 비중이 뭐 아주 부담되는 비중은 아니지만 그쵸. 시간 오래되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혹시나 지금 저 보니까 저 관광 쪽에 좀 코로나도 지나가고 네. 날 것 같아갖고 혹시나 물 타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도 좀 있고 하니까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슬슬 네. 왠지 이쪽으로 올 것 같고 그래서 네. 매수를 더 해볼까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조금 바람이 싹 불게 되면 어떨까? 지금 타이밍 온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추가 매수 여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지금 뭐 7%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15%, 20%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못 드릴 겁니다. 좋아도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뭐 시청자님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 잠잠해지고 있고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우리. 그리고 뭐 여행객 여행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롯데 관광 개발도 2019년 12월 달에 크루즈 여행 같은 것들 뭐 요런 것들을 중단했었거든요. 중단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또 그것도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리오프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카지노죠. 그래서 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숙박 시설과 뭐 크루즈선 여행들 그리고 또 카지노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은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워낙 고생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매수하신 지가 뭐 좋기 1년은 아무리 적어도 뭐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오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자,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계속 적자 나는 그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가 좀 비중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럴 때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7%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뭐 7%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도 그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조금 매수를 해서 조금 차분히 기다리신다라면 뭐 이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는 일단 뭐 그 위에 조금 아래에 저항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저항선으로 생각되는 부분들 그거보다 아랫부분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될 겁니다. 지금 15,500원 정도가 뭐 1차 저항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뭐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면 워낙 지금 이제는 리오프닝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뭐 넘긴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뭐 이 가격대만 오더라도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15,500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2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고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죠? 예, 그리고요. 예. 제가 추가 매수하는 거요. 예. 가격대 언제 한번 적당 하는지요. 아, 매수, 예. 추가 매수 시점 궁금하시네요. 전문가님 예. 지금 괜찮습니까? 예,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좀 더 싸게 나는 못 사도 좋으니까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요 조금 아래 보시게 되면 22평선 정도가 있거든요. 그 가격은 13,200원 정도입니다. 뭐 요쯤 근처 정도에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길게 보면 지금 가격도 무리 없는 가격대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답변 내용 잘 참고하시고 다음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전화로 해봤습니다. 많이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네. 많이 참여해주시는 분 한 분 더 종목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에 딱 띄는 분이 방금 있었어요. 이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싹쓰리님. 싹쓰리님, 와. 축하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5위도 가장 자신있게 정답 외쳐주셨고, 맞아요. 4위 레리 열리슨까지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싹쓰리님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뻥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말한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싹쓰리님의 종목, 바로 기아입니다. 네. 기아가 지금 8만 100원이에요. 예. 1.3%, 요번에 뭐 실적 괜찮다고 하던데, 아, 8만 5천원에 사셨습니다. 네. 이게 사셨던 때가 도대체 언젠지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1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언제 팔까라는 가장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니 기아 지금 아유 지금 기다리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반도체 2차전지 말고도 이제 무슨 자동차들이 실적이 좋다던데 그렇죠. 이러면서 또 저희가 방송 좀 해드린 것도 있고요. 장 초반에는 약간 좀 급하게 올라가다가 또 바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기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싹쓰리 님의 기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싹쓰리님은 돈도 이 수익도 좀 싹쓸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자 지금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날 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듭니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마찬가지로 조금 좀 안 좋은 뭐 그런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자 그렇게 되면 또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는 기업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 기아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고 그러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늘어난 만큼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져도 뭐 좋아졌구나. 너 말고 다른 애도 뭐 좋아지는 애들 많은데 이렇게 좀 인식이 되면서 좀 관심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여타 기업들, 다른 기업들 되게 좀 안 좋은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관심은 더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뭐 최근 매수하신 건 아니고 뭐 최소한 뭐 한 1년 가까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다면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전고점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이게 저항선이 조금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 구간이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은 뭐 8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가 그 다음 저항선 으로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거를 뚫는다라면 9만 원 정도 그 정도의 3차 저항선이 있으니까 일단 뭐 저항선 부분들은 겹겹이 있으니까 이게 탄력을 받아갖고 쭉쭉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질문이 약간 아쉬워요. 싹스리님 이게 길게 보시는 관점인지 아니면 뭐 나는 본전 이상 정도 되면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인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좀 길게 보신다라면 이 가격대 다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9만 원 위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이라면 그 역사상 사상 최고가 있죠. 아, 저 10만 2천 원 찍었던 자리. 자, 이 자리도 2021년도에 찍었던 자리요.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좀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1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금 매수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셔서 힘들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원래 기아가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저 개별 종목들처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라면 일단 뭐 8만 6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투자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8만 6천 원 정도에 팔고 나오시고요. 아니면 긴 관점이다라면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싹스리님께서 올려주신 기아 관련 가격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선 전반전 우리 이재필 전문가께는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위에 좀 띄워주시지. 네. 전 그게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전문가를 이렇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부자 순위 좀 맞춰보고 있었잖아요. 4위에 랭크된, 인물이 누구일까를 여쭤봤는데, 4위 지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띄워주시죠! 자, 4위. 4위가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바로 그분.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CTO. 레리 앨리슨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누구냐 싶었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닝쇼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 네네. 사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될 텐데 이제 돈이 무려 154조 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분 150조 원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144조. 그러니까 오늘 네.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년에 1조 원씩 써도 150년 사네요? 그렇죠. 1조 원씩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 종목 진단 갈게요. 아, 근데 특징은 이혼을 네 번이나 하셨다. 네. 아, 네, 그 3위 힌트도 드릴까요? 네. 3위 힌트, 이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자들은 이혼 경력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힌트 바로 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갈 텐데 오늘 두 번째 함께할 전문가 인사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투자 클럽 김혁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혁일 전문가입니다. 떠라, 해야. 왜 안 뜹니까? 아, 해가 안 뜨네요. 아, 여기 뜨시네. 아, 예. 약간 조명이 좀 약간 칙칙한 것 같기도 한데.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통이 좀 어렵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유튜브입니다. 별수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삼보 모터스를 가볼게요. 삼보 모터스. 자, 삼보 모터스 매수 가격이요. 5,725원. 네. 비중은 15%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잘 움직이질 않아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요, 지금 5,900원대 요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셨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삼모 모터스, 잘 움직이질 않아서 답답하시대요. 이거 언제쯤 움직일까요? 자,
참 이제 종목을 말씀 잘 주신 것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자동차 쪽을 상당히 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새롭게 이 실적에 대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자동차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하게 이 자동차 변속기 쪽을 이제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삼부모터스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조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차입금이 지금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좀 납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약간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10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계속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 쪽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기아가 약간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아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좋게 갖춰가다가 오늘은 살짝 이제 음봉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 쪽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아진산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베스트 픽을 말씀드렸던 뭐 성우하이텍,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들 좋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삼부모터스는 지금 그렇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수급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화신이라든지 뭐 화신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에 수급 굉장히 두 번 연속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이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기아나 현대나 어느 정도 올해 이 생산량을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최근에 수급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부재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약간의 1등도 2등도 아닌 3등, 4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지금 자동차 부품 쪽들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우하이텍이 신고가 넘어서 더 큰 상승 나오느냐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구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은 여전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큰 상승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음 목표가를 어디로 형성을 하면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오늘 이제 고점 구간 있죠. 오늘 고점 구간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점 구간이 결국에는 이전에 매물대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신고가 약 한 6,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 약 한 5,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삼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자동차 쪽에 약간의 긍정적인 이러한 실적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가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은 애매하기 때문에 삼부모터스가 3등, 4등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자동차 쪽이 꺾이게 되면 또 같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권이시고 어느 정도 이 추세도 지금 잘 갖춰가고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거는 무방하되 만약에 이 6,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뚫어주지 못하고 밑꼬리를 긁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힘이 좀 약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구간에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6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동차 쪽이 확실하게 분위기 잡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약 한 2차 목표가를 6,3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고가 부근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뚫어주면서 6,300원 근처 구간 도달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 구간 뚫어주게 되면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고요. 만약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보모터스 상세 엔진 다 도와드렸으니까 꼭 좀 요 전략들 넣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도와드렸고요. 예. 자, 열심히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채팅창 보니까 재밌네요. 고고투님께서 2구 산업 거래 한번 터지니까 무섭게 오르네요 해서 저도 숫자 봤거든요. 네. 와,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가네요. 요즘에 2차 전지가 확실히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어제도 보면 이후 산업 구리 관련해서 네. 떴죠. 뭐 니켈 관련해서는 뭐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거, 뭐 리튬 관련해서도 막 뻑뻑 터지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와중에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18산업 하시길래 뭐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2구 18. 2구 산업이니까 2구 18 이겁니다.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봉도 보라색 봉으로 있네요. 이쁘네요. 자, 아무튼 뭐 요즘에 2차 전지 특히 소재 관련해서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 바로 오늘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우리 삼보 모터스 올려주신 별수금님도 네.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저희가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우리 벙벙님께서 네, 채팅창에 엄청 올려주고 계시죠. 아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벙벙님이 채팅창에 참여율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희가 종목진단 도와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종목 네. 또 종목도 뜨거워요. 뭐예요? 저스템. 저스템. 야, 요거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무섭게 올라갔던 그 종목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18,400원에 사셨습니다. 우리 벙벙님 아싸 하셨어요. 네. 5%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저희 말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예, 추가해서 더 모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스템 잘 가죠? 이제 1.1% 올라가고 있고 장중에 약간의 이제 등락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약간 울렁울렁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창호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장중에 최근에 아주 굉장히 수급 들어오면서 엄청났어요. 네, 21,500원이 최고치네요. 네, 여기에서 네. 지금 18,000원대 사셨는데 자 지금 거의 뭐 매수가 근처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수익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스템이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로 나오고 있는 쪽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중에 어떤 쪽을 하느냐 이 세종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들을 줄여주고 성능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이제 장비를 개발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관련된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점유율 자체를 국내에서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해외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이제 끌어올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워낙에 이 기술력이 확고하고 세계적으로 좀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년 구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점에서 좋은 수급이 잘 들어와줬죠. 그리고 이 수급이 최근에 폭발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스템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저는 확실하게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앞으로 미세공정이 더욱더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퍼져 나가겠죠? 반도체 쪽에.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 세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캐파를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 납품에 대한 건들, 수주권들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워낙에 관련된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쪽도 새롭게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약간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수급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분출이 나왔죠. 분출이 나왔고 이제 고점 구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하냐? 일전에 수급이 요 구간에서 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러면 아니면 이제 죽어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 수급을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늘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시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점 구간이 약 한 17,53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게 되면 21선 구간까지는 또 크게 주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오늘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 손절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물량을 더 담을 것이냐 이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은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지켜주는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어야지 저는 안정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조금 더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비중을 더 늘리실 필요는 없이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고 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 고점인 21,500원 근처 구간을 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21,500원 고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 따라서 수익권을 설정을 해주시고 떨어질 때마다 수익 극대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가 부분을 이제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21선 구간까지 이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 정도 구간이나 요 정도 구간까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필수적으로 잡아가야 될 종목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성장도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그러면서 2차전지 쪽으로도 지금 이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눌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굳이 바로 이 종목을 추가해서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셨다가 향후에 저점 잡힐 때 오히려 재매수 전략으로 노려주시면 저스템은 워낙에 또 이 기업 내용이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좋아서 분명하게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열심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벙벙님을 위한 저스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회사 좋네요. 17,530원 깨지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2만원에서 21,500원 1차, 2차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보내드렸고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저희가 3위 한번 맞춰달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3위가 누군지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누굴까요? 3위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그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제프 베이조스가 3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순위는 1위와 2위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남은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베르나르 아르노 한 분. 그리고 3위 왜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다시. 네. 그리고 2위.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두 명 네. 중에 한 명이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위가 누구일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머스크 대 아르노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 맞춰주시는 동안에 종목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종목진단 또 어떤 겁니까?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한국정보인증 보겠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6,1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일단 소재를 좀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한국정보인증.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번 솟구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다시 좀 내려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인인증 사업이라든지 뭐 이제 이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최근에 엮였던 이슈로는 이제 STO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증권 토큰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한번 엮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STO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움직이는 쪽이 이제 이 갤럭시아 그룹주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 정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전에 이제 한 차례 좀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죠.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의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점이, 제가 이제 항상 최근 시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려면 무조건 수급이 필수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 인증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거래된 대금이 2억이 채 안 됩니다. 지금 1억 9,9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느냐? 아마 한동안 이 5,750원, 이 60일선 구간 있죠. 이 구간과 그 다음에 5,000원 초반대 구간을 아마 계속해서 저는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선 구간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최근에 음봉 나온 것도 그다음에 오늘 윗골이 그리는 것도 이 매물대에 그대로 부딪히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한국 정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꾸준하게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쳐주는 종목이기는 한데 지금은 워낙에 좀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점,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결국에는 힘을 더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횡보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혹시나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는 이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단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에는 힘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국 정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한국 정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오래 걸리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일단은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5,000원 후반대 정도로 맞춰놓으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 구간을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만회 정도는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에 부딪혀서 횡보를 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박스권 내에서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빠르게 돌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도 정리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매물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길게 본다 그러면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5,000원 초반대 구간 오게 되면 평단가를 약 한 5,700원에서 5,6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맞춰놓으시면 이 구간에 다시 도달을 하게 됐을 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 현재 매물대에서 정리하는 전략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님의 한국 정부 인증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정말 큰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김영근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사라지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랭키쇼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다리셨던 1, 2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저기 작아질 때 너무 좋네요. 자, 1, 2위부터는 조 단위가 바뀝니다. 네. 100조 대가 아니라 200조 대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누군가요? 1위, 2위 공개해 주시죠. 네, 1위는 베르나르 아르노가 1위였습니다. 네. 야, 일론 머스크 저분을 제치고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이렇게 1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 뭐 네. 지방시, 디올 뭐 이런 거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프랑스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4조. 그리고 1위인분은 295조입니다. 거의 300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 2등은 완전히 3, 4, 5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뭐 어마어마한 부자 순위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허탈해 하지 마시고 재미로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네. 아, 여러분 1시부터 2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가면서 종목 진단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한 100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 860명 정도 되니까요. 계속 좀 1000명 좀 유지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변에서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랭킹 원하시는 주제 있으시면요 던져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바로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